가슴이 너무 멍하니 뛰고 있으니 따뜻하기까지 한 그대 맘처럼
혹시 앵콜 나올까봐. 저는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덕분에 이 노래를 되게 오랜만에 불러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연습한 음원까지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집에서 늦은 밤에 침대에서 이렇게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문자도 받더라고요. 근데 음원을 들으면서 키만 맞추려고 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이 노래에 빠지게 돼서 정말 앵콜 나오든 안 나오든 하고 싶었어요. 정말 바쁘신데 지금 앨범 준비 중인데 특별히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우리 문자의 기술도 준비한